오늘 굉장히 상큼하네요. 뭔가 그쵸? 좀 뭔가 그쵸? 좀 네. 청량해. 네. 어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해봤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뉴진스 같나요? 아 오늘 약간 그랬어.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시장 탈출 넘버 121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의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 몸 상태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목이 다 지금 안 좋아요. 네. 걱정이래. 네. 마치 코로나처럼 쓱 훑고 가는 것 같은 감기가. 네. 저 네. 병원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0명도 넘게 오는. 아, 진짜? 네. 진짜. 나이대랑 상관없이 엄청 많구나. 저는 뭐 목 안 좋은 건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침이 시작이 되면 한 10분씩 해요. 아, 그래요. 내가 그래. 기침이 안 멈춰. 잠은 못 멈추지 않아. 큰일이다. 그 가슴 마스크 하고 자면 좋아요. 가슴 마스크? 가슴 마스크. 네. 저 아까 그 가슴 마스크라고 그랬는데. 가슴. 너 그렇게 들었어? 그 가슴 마스크 그래서 여기 혹시 유방 모양으로 생긴 마스크가 있나요? 아, 진짜. 아, 가슴. 네, 그게 있어요. 그 마스크에. 그래, 물 적셔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있어요. 네, 네, 저기서 어제 그렇게 그거 하고 잤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인데 전 마스크 쓰면 잠을 못 자요. 아, 그래? 답답해서. 네. 나는 안 돼도 못 끼고 자거든. 가습기를 맞아. 좀 풀로 틀어놓고 자야 되겠다. 가습기 괜찮네. 네. 여튼. 어떡하냐.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잘 챙겨야 돼요. 저 진행 좀 하시죠, 이주원 씨. 네. 아니, 여기 진행으로 따지면 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본인이 근데 호스트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뭐가 호스트입니까? 우리는 호스트가 없어요. 왜요? 근데 둘이 호스트야. 우리는 저 뻔뻔하다. 아니야. 진짜 여기 앉는 사람이 호스트예요. 아니야, 우리는 호스트가 없고 우리 다 이제 시장 탈출 뭐 초반에 네. 초반에는 종윤이나 제가 호스트일 수도 있겠으나 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출연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는 호스트가 될 수 있겠으나 예, 예. 저는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네. 다 같이 좀 하는 방송이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해야 네네. 마음 편히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상큼하네요. 뭔가 그쵸? 좀 그쵸? 뭔가 좀 네. 깔끔하다. 뭔가 뭐라 지저분했나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뭔가 되게 청량해. 네. 어 그런 느낌인데 그런 오늘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봤어요. 네네. 아 괜찮죠? 그래요? 어 네. 네. 굉장히 어울립니다. 네. 뉴진스 같나요? 아 오늘 약간 그랬어. 네네. 네. 아 이거 뭔가 예 뭔가 좀 예 약간 반응을 좀, 하기가 못하네요. 네. 예. 뭔가 스프라이트한 느낌이 나요. 오, 네. 맞아. 그렇습니다. 뉴진스 막내가 08년생이에요. 08년생? 그럼 누나가 28살 때 아이를 낳았으면 그게 딸이에요. 28살 때 딸들을 많이 낳잖아. 많이 낳죠. 네. 네. 28살 때 이제 제가 첫 프리랜서 생활로 이제 많이 벌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네. 결혼해서 아이 낳았으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1884 중화탕은 우육면입니다. 집에서 끼니 사실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기는 밥을 매번 해줘도 저는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고 우동 끓여 먹고 이런 날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도 요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집에 사놨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저녁에 출출할 때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이럴 때나 새끼 해야 되는 날 있잖아요. 주말에. 그럼 너무 힘들죠.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설거지하면 다음 끼니 또 차려야 돼. 그렇죠. 저는 아점 이런 거 하면은 저희 집은 애들이 막 보이콧 하거든요. 왜 두 번밖에 밥을 안 주냐. 할머니한테 가서 엄마가 밥을 안 줬다. 애기들은 그래요. 근데 이건 우육면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맛이니까 너무 좋죠. 네. 국물 시원하고 고기가 진짜 주먹만한 게 주먹만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하다. 알갱이 진짜 실하고 또 면도 생면이어서 끓여두면은 정말 탱글탱글 식감도 좋고 진짜 맛있어요. 네. 후기랑 제품 평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평점 5점입니다. 오~ 꽉 채우고 있어요. 진짜 만족. 맛있는 거죠. 네. 네, 맛보신 분들의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우육면이고요. 지금 15% 할인에 5개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이벤트 또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검색창에 1884 중화타운 검색해주세요.
네, 힐러소피 퍼펙트 스칼프 안티헤어로스 비건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저 거의 한 통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요즘에 머리가 좀 덜 빠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들어요. 원래 빠져요? 안 빠지긴 빠지죠. 계속 새로 나기만 하는 빠지긴 빠지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효과가 더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약간 저는 힘 생기면서 붕붕 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머리숱도 덜 빠지고 좀 뭔가 제 헤어에 잘 맞는 느낌? 아, 뿌리 자체에 힘이 좋아지는 거니까 아마 쓰면 쓸수록 뭔가 적응되고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올인원 워시는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천연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서 실제로 성분도 너무 좋지만 천연 아로마 오일 향이 또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좋고 그리고 여름에 특히 얘가 이제 빛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샤워 자주 하는데 매번 샴푸 따로 린스 따로 그러니까. 몸 따로 하기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인원 워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시원하게 세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장 시네마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이 문구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인데 이 문구도 좀 많이 옛날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질투는 내 힘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영화 덕에 이것도 많이 떴고. 이 영화 보셨나요? 아, 이거를 보긴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이라. 2003년. 저는 그죠?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 이거? 아, 정말로? 네. 박찬욱 감독의 장편 영화. 박찬욱, 맞아요. 박찬욱 감독이 뭘 만드셨죠? 오수정 때 조 감독하고 이게 대표작이긴 해요. 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꽤 괜찮았던 영화 그 성냥팔이 소녀 앨리스. 아. 그거 제작 총괄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 했었던 본인 영화는 사실 이렇게 다 잘 되고 그러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나, 그 사람이랑 자지 마요. 나도 잘해요. 점점점 이렇게 써 있는데 착실한 청년 이원상 이거 박해일입니다. 네. 유부남 한윤식 문성근에게 두 번이나 배종옥 씨를 1인 2역을 했대요. 아, 그럼 배종옥 씨가 다른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야 저기 박해일 씨 입장에서는 여자를 두 번이나 뺏긴 거구나. 그렇죠. 아. 네, 질투를 느끼는 내용의 영화다. 이건 그 질투까지 아니고 분노 아닌가요, 사실 이 정도면. 네. 근데 뭐 영화를 이게 옛날 영화기도 하고 청취자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질투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드라마 질투 있지 않았나? 있었어요. 최진실이랑 최수종? 최수종 씨. 질투라는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엔딩 돌아가는 게 엄청 유명한 시기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맞아. 네, 그거.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네 앞이야? 눈앞이야? 눈앞에. 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 근데 이 노래 되게 자주 불렀어요, 노래방에서. 네. 응원 이런 데 할 때. 응원할 때. 그치? 그렇습니다. 응원할 때 이거 들었어요? 울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응원했어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응원할 때.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 그거는, 봐봐. 뭐, 그대 얘기 아니에요, 그대 얘기.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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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거를 응원하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응원가로. 난 이렇게. 응원을 보고 있는 거. 아니, 괜찮은 거긴 한데. 으쌰! 빠빠라바빠! 빠빠라바빠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나중에 궁금한 게 학교가 어디였어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동문이잖아. 네. 아, 동문대는 아니죠, 누나, 이렇게. 아,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이런 거 안 했죠. 솔직히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 1학년 때니까. 네. 응원가 하면 이제 약간, 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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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어. 이걸 아직도 하겠어. 나 이 노래 초등학교 때 맞춰서 탈춤 췄어. 야야야. 이거 탈춤 췄어. 야야야. 다 단체로. 야야야.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했던 것 같아. 어, 이거 많이 했어. 이걸 꼭 그렇게 다 같이 어깨동무라고. 그래. 마스 게임 느낌으로 했다니까. 힘들단 말이야. 이거 알지? 여러 명이 어깨동무돼 있으면은 힘들어. 막 양쪽에서 잡아당겨줘 이래. 나 진짜 싫어했는데 그런 거. 아 그래? 어. 옆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너무 싫어. 그러고 보면 진짜 팀 스포츠 말고 개인 스포츠 했어야 되는. 그렇지. 축구는 팀 스포츠잖아. 팀 스포츠 하면서 나는 그 숙소 생활 하면 또 너무 싫었고. 그래서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부대끼면서 하는 포인트를 잘 집네. 안 맞아. 그렇습니다. 네. 혼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골프를 치면서 이건 내 운동이었다. 아~ 혼자 하잖아. 예.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혼자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좋죠. 그래? 전 최소 인원. 아, 최소 인원. 최소 인원에다가 그냥 뭔가 막 부대끼는 게 싫어요. 사람들 많아 가지고 부대끼고 뭐 하고 하는 게 예. 별로 좋아하지 별로야? 않습니다. 누나 사람 많은 거 별로예요? 사람 많은 거 진짜 싫어하고. 진짜 싫다. 저 너무 똑같은 게 저는 팀 스포츠 예를 들어서 뭐 축구 당연히 해본 적 없지만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 내가 뭐 열몇 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인 상상할 수가 없어. 아, 너무 싫다. 왜냐하면은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아 만약에 내가 못해. 막 이제 뻘짓거리하고 막대로. 만약에 본인이 그 주인공이야. 그거 더 열받아. 꽉 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갈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아, 나는 사실 팀 스포츠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숙소 생활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싫었어요. 예. 경기 자체는 괜찮은데. 경기 자체도 사실 좀 부담을 많이 느끼긴 했죠. 그럴 사실.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팀이 못하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멘탈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를 할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좀 에고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빨리 이걸 잊고 내가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 그때 만회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실수할까 봐 벌벌 떨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선수들도 좀 있거든요. 있겠지. 지금 프로씬에서 뛰고 있는 이제 프로 선수들은 딱 얘기 나누거나 운동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 멘탈이 이제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진짜 멘탈 좋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네. 사람 많은 거 어때요? 둘 보배. 운동할 때? 운동 말고라도 부대끼고 이런 거. 아 그건 별로.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이면 좋아요. 가끔 매일이면 싫고. 사람 많은 거 좀 좋아하죠. 네. 부대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모임도. 단둘이나 소규모로 모이는 것도 좋지만 40명 아 좋아요. 아 정말? 네. 컨퍼런스 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단체로 막 사람들 바글바글 해서 여기서 놀다 저기서 놀다 막 다 같이 놀고 좋아해요. 그래? 야 진짜 특이하다. 신기하다. 나는 한 3명 4명에서 계속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저도 4명 벗어나는 거 싫어요. 무조건 4인이야. 진짜? 우리 네. 중에 누구 하나 빠져야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놀이공원을 가도 한 명은 빠져야 돼. 아, 그래. 둘둘 타야 된단 말이야. 그렇네. 그러니까. 그럼 놀이공원 가서 둘둘 타야 되면 전 혼자 타겠습니다. 아 놀이공원에서 둘둘 타면 제가 빠질게요. 왜요? 요즘 놀이공원에서 그런 거 타면 늙었는지 어지러워서 못 타겠어. 아, 좁박같이 굴어. 나 정말 내가서 자은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그런 놀이공원에서 타잖아. 뭐 하나 타면 힘들어. 막 울렁울렁 거려. 아, 진짜. 옛날에는 막 진짜 막 서서 타고 막 걔 난리를 했거든. 했는데 맞아. 와 이제는 뭐 하나 힘들어. 타고 내려오면 힘들더라고. 나 지지난주에 그 경주 갔다 왔잖아요. 내일 올라와요 영상이. 네. 솔직히 얘기하면 생각보다 시시한 거야. 재밌긴 한데 근데 이제 영상을 봤어. 딴 게 문제가 아니야. 재밌게 타요. 근데 내가 염색주기를 놓치고 갔단 말이야. 머리가 날아가는데 와 나가 노인네야 노인네 영감이 하나 앉아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니까 나 보면서 야 미치겠다 이거 내가 내 눈으로 못 보겠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올라가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봤는데 이만큼 흰머리야 다 저기 실치 안 돼요? 아이고 뭐라도 야 이거 뭐 이렇게 못 뛰게 하냐 이래 그럴 수가 없대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때 외주 감독 해가지고 카메라가 6대가 갔단 말이야. 아유. 사방에서 그걸 찍고 있어. 흰머리 날아가는 거를. 아유. 막 위에 꼭대기 매달려있는데 정엽이는 또 드론 뛰어가지고 그 앞에서 찍고 있구나. 슬프다. 재밌긴 재밌었고, 오히려 시시한 거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서, 와. 댓글 좀 나오겠네요. 장난 아니야, 진짜. 내가 보고서 약간 혐오스러웠어. 아, 그 정도야? 너 이만큼이 다 흰머리.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랄걸? 아, 그래? 나도 여러 명 있는 거 좋아해요. 나는 운동장 같은데 축구도 보러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도 꽉 차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1층 꽉 차 있어. 저는 그래서 2층 꼭대기. 운동장이 크니까 보면은 듬성듬성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 전 거기 중에 한 명이에요. 좀 멀리서 봐도. 사람 주위에 데서? 아무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쇼핑센터 같은데 가도 주말에 갔을 때 사람 많은 것보다 아침 일찍 9시, 10시 딱 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막 한산해.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어. 맞아요. 그럼 전 그때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때 뭐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돼야 그치. 이제 옷들이 보여. 맞아. 이렇게. 그치, 그치. 그건 그렇지. 그거랑 좀 달라. 주말에 어쩔 수 없이 놀러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평일에 놀러 가려고 하고 맞아요. 주말에 꼈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 많은 타이밍 다 피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은 12시 1시가 몰리잖아요. 근데 커피숍은 꼭 밥 먹고 가니까 2시부터 몰린다? 그럼 반대로 가. 그렇지. 와. 거꾸로. 아침에 커피숍을 가. 그럼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시 1시경에 나와서 오후에 식당을 하면 또 사람이 없어요. 없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나는 회사 출근할 때도 만약에 뭐 10시, 11시에 찍을 거 있다. 그러면 9시, 10시에 찍을 거 같으면 차가 밀리거든요, 그때? 그때는 그냥 새벽 5시, 6시 나와. 맞아, 맞아. 막 차 밀리고 막 싫어서. 그런 거니까, 싫으니까. 그치. 근데 진짜 특이하다. 40명, 50명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좋아한다 아니야? 너도 40명. 나 행사장 좋아하잖아. 행사장? 나 행사나 그런 거 사람들 나와 있는 거 그거 그치? 행사 가면 형이 몇 번 그런 적 있어. 너 이런 데 오는 거 되게 좋은가 보다. 나 리허설 때부터 기분 좋아. 아 진짜. 재질이 2야 2. 근데 또 뭐 이게 다 다른 게 술자리는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쇼핑도 저는 사람 없는 데가 좋은데 놀러 가는 데는 사람이 많아야 그 기분이 나는 거 나는 느낌이야. 이번에 경주 갔는데도 경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좀 놀이공원 안 온 것 같아. 막 버글버글하고 기다려야 그게 오 놀이공원 온 것 같다. 맞아.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느낌이 안 나. 아 그렇구나. 맞아, 웨이팅도 좋아하고. 나 웨이팅 좋아하죠. 되게 특이하죠. 웨이팅은 좋아하나요? 아니요. 웨이팅은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제 네. 식장 시네마는 질투는 나이. 네, 질투는 나이. 다른 얘기 했지만, 우리가. 네. 네. 누나 도와주러 왔잖아. 네. 지금 사실 좀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타이밍이. 무슨 말 하는지 까먹은 느낌이었네. 네. 그쵸? 약간, 좀 어정쩡하게 하고 있었어, 지금. 길을 잃었어. 갈까 말까 하고 있었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네. 질투와 관련 질문입니다. 나는 질투가 있는 편인가? 근데 이 우리가 어쨌든 방송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나는 쭉 봤을 때 우리 이 바닥에서는 질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죠. 심한 편이라고 생각해. 나도 심한 편이라고 생각해. 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도 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질투가 없어. 그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사랑에 대해서도. 네. 내가 저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데 저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옆에 여자가 좀 이렇게 그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야. 그런 거는 약간 이제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 예를 경쟁 들어서 약간 질투랑 뭐가 다르지? 같은 범주 아니에요? 아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 되지?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저는 경쟁이고 쟤를 제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거고. 질투 존나 심한 거죠 그게.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질투의 화신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남자친구가 왜 뭐 같이 있다가 다른 여자 쳐다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 때문에 뭐 많이 투닥거리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도 한 번도 그런 적. 그래서 심지어 저랑 제일 친한 여자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셋이 완전 이제 20대 후반에 아삼육이어가지고 늘 셋이 놀러 다녔거든요. 아삼육이 뭐예요? 아삼육? 되게 친한 사이. 되게 친한 사이. 왜 아삼육이에요? 어원은 모르겠어. 어원이 좀 있을 거야. 있어. 근데 아무튼 그 셋이 다녔는데 외부에서 볼 때 사람들이 다 내 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연인이고 제가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내 친구가 너무 막 달라붙어 다니니까. 진짜?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신경 안 그건 썼어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별로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질투가 좀 많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붙어 다녀도 아, 내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 그렇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쟤는 뭐 내보다는 전혀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니까 붙을 리가 없지. 절로 가냐 내가 이제 약간 이런 자신감 내지는 어떤 안도감 막 이런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둘 다죠, 둘 다. 그래. 아, 그래서. 옆에 딱 붙어 있는 여자가 완전 장난 아니야. 와, 이거는 위협적이야. 그러면 아예 애초에 붙어 다니지 않았을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이거는, 있지. 이건 질투보다 그냥 사람 자체가 저 깊숙이 박혀 있는 본능에 가깝다고. 나한테 위협이 될 사람이랑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아. 여자 같은 경우는 질투가 막 누군가가 질투를 막 친구한테 한다. 이러면 친구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질투를 서로 하지 않아야지.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어? 근데 친구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질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질투도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 친한 친구 둘이었는데 둘이 좋아하는 남자나 여성이 똑 같다.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흔들리는 우정. 생각이 네. 흔들리는 우정. 홍경민. 나도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이 흔들리는 우정. 우정이 흔들리진 않았어. 그래요? 이가 흔들리죠. 이미 다 빠지지 내가 않았어. 봤을 때
이미 다 빠지지 않았어는 뭐예요? 제 이 안 보이세요 지금? 임플란트 아니에요? 임플란트 하고 있지 않아요? 임플란트 이제 박아냅니다. 예. 네, 다음 다다음 주에 본 들어갑니다. 네. 흔들렸지. 뭐, 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렸죠. 이는 어. 흔들리고 정관은 끊긴 거 아니야. 제대로 그래. 얘기 하나도 없네. 그래. 머리도 날아가더래. 정관이 왜 머리도 날아가지 않았어요. 머리 안 날아가는데 그냥 심은 거야. 네. 어제 심은 머리는 잘 착상됐나요? 착상이요? 착상이요? 이러다가 머리들이 새끼를 깔 것 같아요. 자리 잡았나요? 네, 자리 잡았습니다. 네네. 네네. 보통 이런 거는 생착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착상.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진짜 새끼 깔 것 같아. 요, 정관은 끊겼는데 여기서 착상됐어. 정관이 왜 드리세요? 네. 해드리자. 너나 닥쳐. 네 주둥이만 닥치면 돼.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말았지? 질투, 질투. 네. 질투를. 흔들린 우정. 흔들리죠. 저는 흔들린 적은 없는데, 예. 되게 좀, 혼자만의 질투는 했었죠. 그걸 티내지 않았지만, 티낼 수 없었고. 어떻게? 그냥. 아, 왜 제 친구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옆에 여자친구 다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아, 제 X인데. 아, 뭐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어떻게 저런 여자 만나? 제가 저런 여자 만나면 나도 만날 수 있는 건데 나는 왜 저렇게 이쁜 여자 못 만나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투네. 질투가? 질투 심하죠. 질투가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치? 자기는 질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네. 난 저는 질투 심해요. 얘는 심하다고 심해요. 네, 그 자체예요. 제 인생 동력이 그거예요. 전 그거 없으면 질투?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이기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로. 네, 모든 간에 대부분의 내 동기부여의 원천은 질투야. 부러워? 부러워요? 아, 부럽다라는 감정을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근원적으로 부럽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근데 그 표현을 내 인생 살면서 부럽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거의 없어. 바깥으로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런 말은.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되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렇게 나도 하지 않아? 나 절대 안 부러워도 그냥 부럽다고 하는데. 나도 부럽다는 얘기 많이 해. 와, 부럽다. 멋있다. 막 이런 얘기. 추가 간다. 부럽다. 이것도 질투인가? 이거 좀 다르죠, 네 느낌이. 그치. 질투라기보다는 그냥 좋겠다, 그런 뜻이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부럽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질투인가? 오히려 그럼, 그래. 근데, 그러면 질투, 기억나는 질투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투 나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감정을 느껴봤다. 이런 거. 뭐, 이성학이든 아니면 뭐. 이성보다는 주로 이제 일하는 관련된 게 많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붙잡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눈에 불을 켜죠. 오. 내가 저걸 뒤집을 때까지는 일을 안 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좋다. 예전에 팟캐스트 했을 때 했던 방식이 형은 지금 이제 지겹겠지만 그때 우리가 처음에 금방 2위를 잘 했어요. 1위인 팟캐스트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우리 방송이 훨씬 재밌어. 그러면 난 그걸 두 눈 뜨고 못 봐. 뒤집어야 뒤집는다. 돼. 근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은 형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 한 시간 하던 거 두 시간 하고, 두 시간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했었는데 세 번 하자. 양으로 줘서 뒤집었어요. 와. 그렇게 해야, 아, 이제 잠을 자는 거야. 와. 그 전에 못 자. 좋다, 그거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힘들었지. 힘들었다기보다. 운다. 아니, 갑자기 눈이 촉촉해졌어. 힘들었다기보다, 나는 되게 2위 하는 것도 만족을 했었는데. 그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자기가 지금 또 종윤이가 원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1위를 차지하면 나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한 거지. 되게 뭐, 그랬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종윤이가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를 점차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어떠한 되게 사소한 부분도, 안 돼! 이거 우리가 그거 뒤집어야 돼. 막, 되게 사소한, 정말 사소해. 딴 걸로 자극 안 받는데 그런 걸로 자극 받아.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한 소유욕. 있는 편이죠. 그러면 여자친구는 좀 피곤해하거나 좀 야 오빠 너무 과해 막 이런 반응은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여자는 못 만나겠지. 되게 이성 친구들이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결격사죠. 결격사. 그러면 이제 만나기가 어렵죠.
여기저기 사람들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나 내 친 오빠 내 친구들이야 이런데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그런 상황을 보면. 야, 약간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 그 다른 콘텐츠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애매대와 같이 하는 장효윤 동갑자리. 그럼 완전 제가 본 사람 중에 슈퍼 마당발이에요. 아, 최고 인싸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발도 크고.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진짜 이성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 착하고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이런 케이스는 저랑은 이성으로 만날 수는 없는 사람인 거죠. 아, 아예. 네. 아,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맞아요. 그냥 그런 친구 관계지. 내가 이거는 불가. 나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야. 우리도 처음 몰랐을 때는 장효윤 씨가 뭐 아는 오빠, 아는 오빠, 진짜 아는 오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아는 한 500명 돼. 진짜. 진짜야. 장난으로 막 아는 오빠 아니다 아니다 이랬는데 진짜 아는 오빠 아는 남자들이 많고 그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장효윤 씨가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엄청 신경을 잘 쓰고 다 챙겨주고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치. 거예요. 약간 그런 스타일. 어제도 나 이거 이거 보더니만 이비인후과 리스트를 한 10개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잘 챙기니까 맞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여자 정준합니다. 진짜. 느낌상.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난이는 질투가 없다고 했잖아. 네. 진짜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뭐 비교적 없는 것 같아.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막 질투를 해서 누구한테 그랬던 거 없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 같아. 그럼 막 그게 질투가 난다기보단 그냥 슬픈 거죠 그거는. 포기. 감정이 그래요? 다른 것 같아. 그냥 슬프다. 아 그냥 좋은데 슬프다. 아 그래?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일적으로도 나보다 뭐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냥 뭐 질투가 난다기보다는 아 그냥 쟤는 또 저게 있고 내 건 내가 내 게 있겠지. 맞아, 내 때가 있겠지. 약간 이런 긍정적 재해서. 저는 일적으로 원동력이 약간 질투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자면 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저는 제 일의 원동력은 사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온 진짜 8알이 아니라 9알이 열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와 진짜 쟤 나보다 내가 쟤보다 훨씬 난데 내가 더 잘 될 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아 쟤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없구나.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열등감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해. 더 해야지. 그래서 질투랑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다르긴 하네. 다르죠, 다르죠. 그게 항상 뭐 면접 보고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언니. 뭐냐 간절함이 없다. 근데 너무 진짜 없어. 그래 보여. 늘 그래, 그치? 우리 얘기만 들어도 그런 부분 이렇게 그냥 괜찮아. 약간 이런 주변 아나운서들 보면서 이게 자기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그 간절함이라는 거. 열등감 이런 걸 진짜 가져보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생겨. 안 돼. 나도 간절함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러면은 나는 되게 세상 살긴 좋을 것 같은 게 맞아. 스트레스 별로 없을 것 같아. 난 간절함만 많아. 한만 많아? 그래. 되게 불쌍해져요, 삶이. 하고는 싶은데 움직이진 않아? 아니, 되게 간절한 거야. 되게 진심이야. 근데 안 돼. 그럼 되게 슬프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 열등감에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또 열등감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나운서 시험 같은 경우에 저도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고 엄청 간절했어. 면접장에서도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떨려. 그래서 면접을 오히려 되게 나답게 못 보고 그치. 나오는 것들이 맞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간절한 건데 그 간절함이 적당히 약간 연출될 만큼 표출돼야지 그치. 간절함이 면접에서나 그쵸. 연애를 할 때도 매력 포인트잖아요. 근데 짝사랑을 할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간절함이 오히려 그르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되게 하는 것을.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매력이 떨어지잖아. 매력이 없지. 근데 또 그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아 그럼 내가 이번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난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뭐 사랑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뭐 이걸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쟁취하겠어. 그게 없어요. 그냥 슬픔을 즐기나? 슬프지. 근데 약간 그 슬픔을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아 그래 그러면 나랑 안 맞는 거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좋았지만
그냥 저 사람한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냥 요런. 좋은데, 그 정도의 제스처? 애어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하게 다르다. 저는 만약에 비슷하게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갔는데, 누가 되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막 걔한테 질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런 감정도 아니고, 딱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보잘 것 없어서. 와,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와, 부럽다. 근데 질투는 아니고 나도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 벤치마킹.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되게 안 좋은 감정이 들지만 내일부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뭐 영어를 내일부터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추진력이 또 되는 거 같아. 네, 약간 좋은 것 같아. 이럴 좋다, 때는. 저는 건강한 열. 이런 적 있었어요. 지방에 시험 보러 갔는데 같이 이제 우리 친구가... 아나운서들 시험 대반 중. 되게 많이 늦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뭐 시험을 못 보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사정을 한 거야. 아, 뒤타임으로 빼달라? 그런 경우 가끔 빼줘. 근데 걔가 됐어. 그러고 나서 그 관계자분이랑 나중에 얘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너는 바보냐. 왜? 아니, 네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왜 네가 그걸 나서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태도 점수에 다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늦었다면서요? 늦었어요. 근데 빼준 거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었으면 그거를 끝날 때까지 보잖아요. 뭐 오후 1시, 2시 막 이렇게 보잖아. 근데 그것도 끝났어. 근데 한 1시간 있다가 그 아이 시험 보게 해준 거지. 너가 사정 사정해서? 완전 사정은 했지. 지금 어디에 오고 있다. 친한 이러면서. 친구야?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고 아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건 나중에 잘한 것 같아요. 친구는 그렇게 해주지. 안 그랬으면 되게 불편했겠다. 평생 되게 내가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것 같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지.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저희 원샷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짠! 요즘은 식도 없는데. 보여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봐. 막 한약을 다려가지고. 한약방에서 그 재료를 한첩 한첩 다 다려서 면보에 넣고 짜서 막. 그 양도 사발로 하나였잖아요. 그거 먹느라고 막 맨날 먹어가지고 옛날 얘기하면 죽겠어. 왜 너네 모른 척해? 너도 알잖아. 너도 알잖아. 나도 몰라요. 정말 힘들게 먹었던 보약이라면 귀한 약이에요. 귀해, 귀해. 진짜 지금은 간편하게 매일매일 손쉽게 한 병씩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죠. 맞아요. 산삼의 효능을 이제 한 병에 다 담았고요. 지금 식장 탈출 애청자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산삼순백 구매하신 전 구매 고객에게 생뿌리 산양산삼 3뿌리 증정하는데 이렇게 갑니다. 돼요. 네. 뭐 하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열어보면은 네 산양산삼 생뿌리로 3개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씹어 드셔야 돼요. 그렇죠. 와그작 와그작. 네, 근데 조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뭐 또 이제 술에 살짝 담그거나 요거트. 네네. 그리고 요즘에 또 삼계탕 많이 먹으니까 그치. 인삼 말고 산삼을 산삼 넣어서 삼계탕 완전 보양식이지.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1년에 요 산삼 받아보실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거든요. 생산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번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전화 1666-10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오셔야죠. 바로 오셨어요. 네, 맥주 안 먹으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해서 먹어야 돼요. 일단 오랜만에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 피곤하죠. 채라 씨 구매해서 잘 맛있게 잘 드시고 계세요? 아, 그럼요. 송삼은 항상 습관처럼 챙겨 먹거든요. 아침에 한 포씩 챙겨 먹고 나오기가 좋고 어떨 때는 그냥 두유 아침 대용으로 먹을 거랑 요거 하나랑 챙겨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으니까요. 딱 한 입 용량이어서 너무 좋아요.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이렇게 컴팩트한 용량인데 이 한 포에 홍삼하고 아르기닌 3000mg이 들어있습니다. 한 입에 너무 편하잖아요. 맞아. 원래 아르기닌 운동 전에 먹으려면 물에 타먹어도 한 3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꿀꺽꿀꺽 되게 마셔야 돼요. 이제 백에 넣어갖고 다니셔도 되고 네. 아니면 책상에 이거 그냥 사무실에 이렇게 사무실에. 그대로 뭐 사람들이 빼가서 먹겠지만 그러네. 나눠서 같이 뚜껑을 닫아놔야겠다. 피로회복 하시면 좋죠. 건강한 피로회복 활력충전 홍삼엔 아르기닌이었습니다.
질투의 근원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본인의 서열이나 위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생존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이 질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종현 오빠가 되게 동물적인 거네. 본능에 가까운 거네.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것도 너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별것도 아닌데 쫄아가지고 불안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질투를 막 느끼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관이 되나 보다. 되는 거죠.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지. 네. 여기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뇌의 작용도 작용하는데 이는 타인의 불행, 비교 우위를 느끼는 대상의 추락을 보고서 느끼는 쾌감을 느끼는 거. 무서운데? 나 이거 뭔지 알아. 근데 이게 사실 뭐 없진 않잖아 살면서. 그치. 최고죠. 아, 없다고 할 수 없어. 내가 잘 되는 거보다 저렇게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 남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다. 존나 좋거든. 네. 이게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되게 쾌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봐봐 우리 인터넷반도 다 끌어내주려고 그래. 하고 그래. 나가는 사람 다 그런 거 보고 즐기잖아. 그거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래, 거야. 그래 깔려있는 거야. 누가 했는데 잘 나가다가 뭐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 근데 이게 참 나는 참 이게 제일 쓸데없는 감정 같아. 어떤 게? 타인의 불행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진짜. 너무 그치. 쓸데없어 이거. 아 근데 맞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 같은 게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완전 100%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근데 진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게 내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친구를 만나서 되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막 고민 상담을 해. 그럼 막 그걸 들으면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같이 슬퍼해줘.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위안도 그래. 다행이지. 맞아. 다행인 거야. 나만 이렇지 않는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다 아니다. 이렇게 힘들구나가 위로가 될 때. 되게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진짜 되게 본능적이고 다들 가지고 있는 측면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 같은 업계에서 업계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막 경쟁자야. 경쟁자가 이제 알아서 고꾸라진다? 그러면은 아,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뭐 이렇게 들법도 한데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나랑 저 사람이 성공을 하든 뭐 실패를 하든 내 인생에 하든 뭐 관계가 없는 어떤 그 상황이야. 그러면은 별로 그 아무런 감정도 없을 것 같거든. 없기도 하고. 나도 그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근데 이제 업계나 이런 데 뭐 경쟁자? 경쟁자들에 대해서 뭐 항상 한정된 재화 안에서 치킨 게임이니까 뭐 그 안에서 똑같은 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옛날이면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세 사람이 여기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번개 맞아 죽어. 나이스. 오다가 옆에 사자에 물려 죽어. 나이스. 나 혼자 먹는다. 이거지. 그치 그치 맞아. 생존의 문제인 거지. 종인 오빠랑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진 않다. 죽을 때까지. 종인의 적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손 끝까지 붙잡고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딴 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경쟁 상대다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사람이다. 욕을 아유 저 새끼 씨발 하면서 네 적으로 진짜.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동력으로 크는구나. 종윤이는 우리 울타리는 사람과 적. 구분이 확실해. 저 울타리에 있으면 간도 줄 수 있어요. 네. 나도 간 해줄 수 좀 그런 스타일 같아. 자, 어쨌든 질투가 남성의 질투랑 여성의 질투가 좀 다른가 봐요.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 아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최재천 교수에 의하면 남녀 관계에서의 질투는 기본적으로 유해다. 컷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 왠지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 느낌상. 그럴 것 같아. 아, 질투는 하면 여자 아니었어? 그러니까 질투는 그런가? 여자지. 질투라는 개념이 되게 공격적이고 쟁취하려는 느낌에서 오는 거라고 보여져서 난 남성 호르몬이랑 관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스컷이네 박정현. 아, 왜냐하면은 암컷은 번식을 할 때 어차피 자신의 유전자가 섞인 자식을 낳기 때문에 맞죠? 암컷은 남의 자식일 수 없잖아. 그치. 상관이 없는데 수컷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구나. 속성이 수컷이구나. 그렇구나. 자, 1992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미혼 남녀 20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다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애인이 누군가와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다.
다음 둘 중 어느 쪽일 때 더 심란하겠는가? A. 연인이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할 때. B. 연인이 상대와 성관계를 즐길 때. 어느 쪽이 더 심란가요? 이거 좀 유명한 적이잖아요. 아, 유명하죠. 네, 여자는 여기에 불편해하고 남자는 여기에 불편해하는. 네. 난 섹스. 남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감정. 심정적인 그 교류가 더 문제다. 우리도 다 그런가요? 근데 요 지금이면 아니군요. 지금이면 솔직히 뭐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건 사실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아 그래. 근데 다른 여자랑 불륜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지. 신체적인 불륜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감정적인 집착을 진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더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비잖아. 성관계. 그러면 너도 비네? 그러네. 비네. 비비. 그렇죠? 누나는? 저는 감정적으로 집착할 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그래? 된다면. 감정적으로 집착할 때죠. 그럼 감정이 완전 배제됐는데 계속 그러고 댕겨. 섹스만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좀 많이 썼는데 뭐 맨날 그러고 다니는 문제인데 어쩌다 한번 뭐 술집 갔다가 뭐 그런 일 있었다. 결혼을 해서 제가 오래 사는 상대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 그 정도 넘어가 줍니다. 아, 그치. 그걸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근데 한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되게 오랫동안 맺었으면 그거는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거 맞아요. 맞아. 그게 감정적이지. 한 사람과 되게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만났다. 그게 감정적이지. 그게 용서하기 힘들 것 같긴 하다. 그치. 그거는 충분히 나는 뭔가 좀 스탑되거나 감정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섹스를 딱 한 번 했다는 거에 그건 대해서는 그거는 계속 내 뇌 속에 남을 거야. 막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걸 왜 상상하는데?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 망상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황해입니다. 황해? 황해에서 그래. 하정우가 혼자 상상을 해요. 아내가 한국으로 가.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어떤 남자와의 정사를 계속 생각해요. 아 진짜?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빨리 본인 그 임무를 수행하고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 그 혼자서 여관방이나 모텔방에서 잘 때마다 그 상상에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야, 질투 망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가 마지막쯤에 보이면 허상이야, 그거 다. 여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머니 좀 열린 뭔가로 안 나오긴 하는데 모르지만 노린 거는 그쪽으로 보여. 네. 그런 거에 그 사람을 괴롭힌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봐봐. 적절한 질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하면 이렇게 사람을 해친다니까. 그렇지. 그 얼마나 진짜죠. 에너지 낭비인가. 그렇지. 아무 일도 없는데. 자 어쨌든 이 질문에 남성의 60%가 성적인 불륜, 여성의 83%가 감정적인 집착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남자는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안 높네.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6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집착에 대해서도 남자는 이거 다 신경을 쓴다는 거죠. 자율신경계 흥분 상태랑 맥박을 재봤는데 남성은 성관계를 상상했을 때 더 흥분했고요. 여성은 감정적 집착을 상상했을 때 더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냥 흥분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흥분이야. 다른 흥분. 이쪽 취향인 사람들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 있어. 다른 흥분. 네, 그리고 여성은 성관계 경험 유무가 답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대요. 근데 성관계 경험이 없는 남성은 성관계 불륜에 덜 흥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덜 흥분한다고? 그러니까 아,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몰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그래? 그런가? 약간 그런가 이게 봐. 어느 정도의 어떤 교류인지 시간이 안 나와. 우리도 위에 형철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A가 문제라고 할 것 같네. 자, 성적인 것을 제외하고 남자는 같은 남자의 재정적 요소에 여성은 신체적 매력에 질투를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네. 이거 보면 정말 예전부터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남자가 매력적으로 가장 느껴지는 부분은 능력, 돈, 사냥, 실력 다 이런 그래. 거고 여자는 외모, 몸매 이쪽으로 가는 그러네. 게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떨어내려고 맞아요. 하더라도 깊이 박혀있는 그냥 태생적인 인간의 재질의 차이가 있어. 참 신기하다. 이걸 너무 부정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들이 생기는 그렇지. 거야. 어느 정도 이거는 이게 있는 건데. 맞아. 인간의 본성인데. 조금 아까도 이제 그 제 친구랑 남자친구 셋이 다닐 때 얘기했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 외모. 내 친구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외모일 때. 질투를 안 하는 거야. 질투를 안 하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안 나지. 질투를 안 하죠. 그렇지. 걔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거든. 얼마나 예쁘냐가 중요해. 근데 반대로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 그 형이 있어. 형 여자친구랑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남자애야. 근데 얘가 예를 들어 니 주가리 씨바빠야. 근데 돈이 얼굴이? 존나 많아. 존나 신경 쓰여. 아, 신경 쓰일 뿐만 아니라. 그럼 돈이 없는데 존자리야. 신경 안 쓰여? 엄청 신경 쓰여. 덜 쓰여? 어, 존나 신경 쓰여. 존나 신경 쓰여. 존나 신경 쓰여. 아,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신경 쓰여.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걔가 존자리야. 그 남자가. 근데 내가 걔보다 그리고 내가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그리고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성공한 사람이야. 그럼 신경 좀 덜 쓰여. 신경 안 쓰여. 근데 약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맞아.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할 때, 뭐, 자기 여자친구의 남사친, 이렇게 볼 때, 뭐, 나이가 어리고 잘생겼는데 아직 경쟁 능력이 없다. 그럼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약간 그런 보여. 그런 거. 아무리 잘생겨도 그래. 놀아. 그래서 자신감이 나오는. 그리고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 선택했어? 솔직히 오히려 홀가분해. 그래. 뭐 가라. 안에 그 생각하지.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근원이 남자는 경제력의 베이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그 여자가 어쨌든 그 남자 선택해서 가도. 상관없어. 그럼 가봐라. 뭐 좋은 거 있을 줄 아냐.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겠지. 이거에 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인 관계의 질투와 소유욕이 저 20대보다 지금이 절반 훨씬 아래예요. 사람 됐네. 돈을 벌어서? 근데 거기가 그럴 것 같아. 월급 100만 원 겨우 막 이렇게 벌었을 때랑 지금이랑 아예 달라. 아예. 그러니까 전에는 요만한 것부터 다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상관없어. 다 넘겨. 지금도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때 어땠던 거죠? 와, 장난 아니죠. 그때는 연애를 하시긴 하신 거예요? 혼자 상상 연애한 거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지. 근데 오히려 이제 일과 관련된 경쟁심리는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훨씬 낮춰졌어요. 많이 차. 형 똑같을 걸? 맞아. 근데 나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훨씬 더 여유가 있죠.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여유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어설프게 딴짓 하려고 그러면 야, 가. 그냥 그치. 그냥 떨궈내버리겠지. 아니, 그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고. 맞잖아. 뭐, 행복을 빌어줄게. 뭐, 이러면서. 행복을 빌어준다고? 네. 행복을 그럼, 빌어주는 거 너 캐릭터 아니야. 그래. 예전에 그다음에, 행복도 못 빌어주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끌고 가가지고 또, 야, 뺑내놔. 이거 하라고. 할머니 끌고 가는 건 뭐야? 할머니 그때 휠체어 끌고 가서. 이거 할머니가 준 거야. 할머니 반지야, 내놔. 우리 할머니 거야. 뭐 잘 살라 화도 안 날 것 같아 그렇게 가면 지금은 잘 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또 경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잘 살라고 하고 그냥 나는 뭐 나 나름대로 또 잘 살면 되지 뭐 이 생각 할 것 같아 옛날에는 막 그래. 무너질 듯이 막 자존심 상하고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이가 막 자책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즘 막 그런다고 하면은 별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신감. 여기 판관 소문선에 오는 연애 상담하는 남자 사연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니까. 제일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대부분 그 나이 때야. 맞아. 맞아, 맞아. 여자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내가 연애를 하고 있거나 뭐 남편, 내 전 여자친구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뭐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뭐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뻐? 어떻게 생겼지? 아 진짜? 그 궁금해요. 약간 그래서 뭐 그런 가능할 때 물어볼 때 있잖아요. 혹시 사진 갖고 있는 거 있어? 아, 진짜? 궁금해. 혹시 사진 남은 거 없어? 얼굴이 그래? 없지. 막 없다 그래. 당연히 없다 그래. 당연히 없다고 해야지. 근데 막 가끔 이제 뭐 그럴 때 꼬치꼬치 해봐서 아니 뭐 카카오 스토리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 사이월드는 남아있지 않아? 가끔 물어보면은 막 걸려. 계속 약간 이렇게 걸려요 하나. 그래서 딱 봤는데 개 예뻐. 개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별로 맞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질투가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되게 예쁜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없어봤어. 있었어야 돼. 맞아 맞아. 있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항상 그냥 그랬구나. 약간 이래서. 존나 예뻤었는데 누나가 그냥 그 심리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방어 기제가 너무 세게 나온 거야 막 그러면서. 아니 진짜로. 진짜 예 사귀었다고? 약간. 아, 진짜? 이럴 정도였어, 다. 그랬던 것 같아. 이거는 조금, 그 누나의 연애가
본인이 본인 입으로 계속해서 하향 지원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아, 문선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외모가 질투를 느끼게끔 여자들 안 이쁜 거야. 남자들이 깨달은 거지. 아, 이쁜 애 만나서 별거 없다. 아니야. 얼굴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 간 거죠. 그분들은. 네, 그렇지 않을까요? 몰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질투 유발자들. 온라인에 보면은 질투 유발의 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한 콘텐츠가 많아. 아니, 왜? 질투를 유발하는 방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질투 유발. 이거 무슨 뭐 귀엽게 어느 정도 하는 거 그 정도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사람 싸운다? 그리고 이게 되게 맘상하지 않아요? 그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질투 유발 같은 거 너무 힘들어 나는. 좋지 않아. 아, 근데 일부러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나? 있는 거 같아. 근데 아, 그래? 약간 나이대가 어린 경우는 뭐 장난을 치는 거지. 적당한 정도. 아, 누가 어느 오빠가 뭐 밥 먹자고 했다? 누가 좋다고 했다? 이런 거도 할 수 있잖아. 누가 나 번호 땄다? 이런 거. 그러니까 번호 어릴 땄다는 거는 말이 거지 같은 게 그래. 번호를 줬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번호 물어봤다. 아, 그런 것도 아, 이제 물어봤다? 어느 정도까지 나 아직 괜찮아. 나한테 잘해줘. 이 정도의 그래. 시그널로는. 번호 물어봤다 그랬는데. 줬지? 그래, 잘 줘. 연락가. 그래, 남자가. 그래. 나 그럴 수 있어. 어? 졸라 빡칠 것 같아. 아, 너무 빡쳐서? 윤희가 나한테 왜 해? 줘. 연락해. 주지 그랬냐? 뭐라면서. 아니, 이 정도 얘기해도 누가 나한테 번호 물어봤어. 이런 거 해도. 정말 그거는. 눈 왜 이렇게 뒤집어? 원더기 너무 빡쳐. 갑자기 너무 빡친 것 같아. 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네. 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또 충격인 거야. 나는 아직 얘한테 사랑을 어찌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찌질할 때 그런 얘기 듣는 거와 찌질할 때 그러니까 좀 내가 쫄릴 때 그 얘기 듣는 거와 여유 있을 때 듣는 다르지, 거는 완전히. 완전 다르지. 결혼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 그죠? 우리 와이프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 얘기 들으면 난 솔직히 야 조심해라 너. 진짜 그거 장기적출이야. 진짜 진심으로. 정말. 결혼하고서 그 얘기 들으면 혹시 뒤에 할머니랑 본 거차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 들으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안 이렇게 말하 남편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않아? 나 내가 오랜만에 번호 따일 뻔해가지고 약간 상기돼서 막 기분 좋아서 오빠 나 오늘 사실 길에서 누가 어떤 남자 번호 물어봤다 이랬는데 야 너 장기적출이야. 진짜 졸라 빡친 것 같아. 너 심장 엄청 건강하잖아. 근데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조심해라. 진짜 훌쩍된다. 안 됩니다. 재밌는 단조. 이게 의도가 이런 느낌이면 거기서 약간 재밌게 받아줘야 기분이 더 좋겠지. 근데 상상을 해봐. 아니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번호를 땄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내 와이프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너무 그거 배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럴 전화해, 수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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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번호 안 따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들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몰래카메라 할 때 되게 이쁜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봐요. 홍대 같은 데서 저 너무 마음에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좀 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남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카메라 있어요. 그 남자 실험 카메라예요.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들은 하면서 혹하고 주거든. 줄 수 있잖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근데 걔는 현실을 되게 잘 파악한 거야. 아니에요. 지금 박 여사님 그렇게 보는 아니 살다가 거. 그런 일이 한 번도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어. 근데 이러니까 걔는 의심을 하는 거지.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그래 그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현수 얘기란 얘기야? 그렇지. 아니 일반적이지 제보. 않은 상황인데 미쳤나 봐. 봐봐 내가 말하는 거는 제보 갑니다. 봐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진짜 우리 그 와이프나 그 뭐 과거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번호를 따려고 할 수도 있어. 네. 있는데 지금의 만이 와이프다라고 하는 건 그 일은 굉장히 정말 가끔 일어난다? 아니 일어날 수 없는 뭐 씨발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에 사실 몇 그래. 년에 한 번 있을 때 말까 한 일이잖아.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남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요 저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나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걱정될 수도 있지. 하지만 와이프가 만약에
정말 길에서 번호를 물어봤다 이렇게 즐거운 뭔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리액션은 그렇게 나가선 안 된다. 리액션은 받아줘야지 좀. 리액션은 첫 번째 이렇게 나가야 좋은데, 됩니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잘 생겼어 그 남자? 아 그래? 이렇게 아. 나가야 됩니다. 아 나는 몇 살이? 알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딱 해서 하면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야. 야 아직 너 살아 있나 보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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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살아 있네. 조심해. 살아 있다는 거 감사해 지금. 오늘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살아 있는 기념으로 삼겹살에 소주를 먹자. 진짜 이러면 나는 오늘 얘를 죽일 거야. 오늘 죽일 거야 너를. 그러면 안 돼. 아주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아니 그냥 약간 그러니까 좀 받아줘야 재밌게 그래, 받아줘야지. 받아줘. 너 받아봐. 잘 생겼어? 아니, 아니, 잘 모르겠어.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 아, 뭐야. 번호 따이고 이러면 어떡해. 좀 이렇게 해서 재밌게 텐션을 그래. 올려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준 거 아니지.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그래. 근데 거기서 장기적출. 장기적출 얘기 안 했어. 내가 얘기했어. 네. 그러지 말자. 진짜 의심해라. 아, 도저히 안, 몰입이 안 되네. 아. 진짜 의심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여자가 오빠 저 정말 팬이에요. 저 번호 좀 주세요. 또 누구야? 이러면서. 저 안 줘요? 안 주지. 조심해야지 장기적출. 아, 팬 줘. 아예 안 줘. 팬인데 왜 줘? 야, 방송에서 준다고 하겠니? 근데 내가 아차 싶었어. 절대 안 줍니다. 네, 절대 안 주겠죠. 네, 이메일 주소랑 카톡 아이디 아니면 회사로 전화하세요. 인스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이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결혼 전까지는 진짜 모든 연애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막 진짜 좋아했던 애가 있고 조금 덜 좋아. 근데 거의 진짜 너무 사랑했거든요. 모든 상대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이제 최근에 5년간은 누구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그때처럼 사랑할 사람 안 나타나면 진짜 삶이 무료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가끔 두렵다? 아 그런 감정은 전혀 다시 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 언젠가 또 오겠지 이러면은 그치.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와 이제 다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두려워요. 야 올 거야.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던 거 아닐까. 아 그래. 이거 봐. 무인네야. 너 몇 살이야?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직전에 평상에 앉아서 타이타닉의 그 할머니가 그래. 이런 사랑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맞아. 아예 그런 감정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관점이 다르구나. 결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맞아요. 그래. 그렇지. 그런 것 같다. 결혼이 얼마나 좋아. 컨트롤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럼 좋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숙취 해소제 술겜입니다. 아 술겜은. 진짜 뭐 현존하는 숙취 해소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먹어보면 더 깔끔해요. 그 액상이나 또 젤리처럼 되거나 요즘에 이런 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이거 먹게 되잖아요. 그 욕해. 그거 먹다 올라와요. 올라와. 저는 사실 액상 못 먹거든요. 아 진짜? 네,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알약으로 먹었었는데 왜냐하면 술 먹고 액상 먹으면 바로 토하지 않나요? 그게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머금는 순간 올라와. 아 정말 속이 부대끼지 않아요 일단?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런데 그래서 옛날부터 알약을 먹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 이 환으로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일단 먹어보고 숙취해서 효과를 느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먹는 불편함 별로 안 떠오르거든. 한이고 뭐고 맞아, 그냥 맞아. 두 번에 나눠서 먹으면 되거든요. 아니, 언니가 이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쟁여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집에 이렇게 몇 개 있으면 금방 없어진다. 맞아요. 이게 좋으니까 맞아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 박스씩은 쟁여놔야 돼요. 그런가 봐. 먹다 없으면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별화된 프리미엄 여성 에센스 여궁입니다. 자, 제가 박스를 딱 들고 있는데 네. 안을 열어보면 네. 조심해서 열어주세요. 네. 맨날 썼죠? 짜자잔. 오, 누가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다. 네. 남편이.
남편분들이 실제로 많이 선물한대요. 아, 그래요? 네네. 본인한테도 그치? 좋으니까. 본인이 효과를 보니까. 아, 아니, 그게 뭔가 약간 남편이 이런 거 선물해주면 진짜 되게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느낌 아닌가요? 그치? 섬세한 느낌. 나를 있죠. 아직도 여자로 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궁은 보신 것처럼 딱 일회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케이스가 포장돼 있어서 진짜 위생적이고 사용할 때도 언제나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단순하게 청결제만 쓰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Y존 케어, 스페셜한 케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제 pH뿐 아니라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서 더 유명해진 제품이거든요. 한번 타이트닝 효과까지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코너입니다. 판관소문선이에요. 장기 연애 후 이별 후유증을 앓고 있는 20대 청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이스타TV를 챙겨보는 26살 A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17살부터 연애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초중고를 같이 다니며 한 동네에서 자라온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다 고등학교 진학 후 제가 고백을 하여 사귀게 되었고 그 시간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싸우는 일도 없었고 너무 잘 맞아서 10년이란 시간 동안 잘 지내왔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랑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더 나은 대학을 위해 재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자친구 원룸에서 같이 지내며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가진 건 많이 없고 많이 부족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수 후 란 누님과 같은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자친구 자취방은 저희 학교에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에도 여자친구가 바쁘면 제가 가고 제가 바쁘면 여자친구가 저희 자취방에 오는 형식으로 거의 반 동거를 하며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을 다 채우고 기사 및 여러 자격증 공부를 위해 졸업 후 공부를 더 하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대 시기와 비슷하게 여자친구는 번아웃이 왔다며 일을 그만두고 휴식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엇이든 하면 제일 힘들고 빡세게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입대를 할 때도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해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해와서 그런지 늦은 나이에 입대했음에도 별 무리 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의 특성상 훈련소에서 7주 이후 수색대 훈련 10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자친구와 연락을 잘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란 기간 동안 사귀면서 그 친구는 항상 제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저는 포항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 핸드폰을 받아서 여자친구 SNS를 들어가 보니 게스트하우스도 가고 헌팅포차도 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아하긴 했지만 여자친구를 믿었기에 그거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 무리 없이 서로 믿으며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올해 4월 7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2주일이라는 휴가 동안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첫날 같이 술을 마시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듯 했으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며 통보하고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락도 안 되고 3일 동안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멍만 때린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끝나나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 정리도 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아이고. 끝이야? 그냥 이렇게? 지금 군대에 있는 거네? 네. 그렇죠. 휴가 나온 상태인 거죠? 아, 4월에 나왔었으니까 지금은 군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들어간 거 아닐까 싶은데. 네네네. 아이, 진짜 힘들겠다. 이건 지금 말도 안 되게 힘들죠. 이거는 사실 기왕 통보 아니야? 통보, 완전. 통보. 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이긴 해요. 맞아. 네. 그치. 사실 정말 많이 있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저도 항상 그 부소대장으로서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애들 오면 사실 뭐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으나 기록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신병들 오면. 여자친구 있냐? 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얼마나 사귀었냐? 뭐 2년 사귀었습니다. 3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입영 때 다 헤어집니다. 예,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100일로 갔다 와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말상초. 아, 그런가? 일말상초. 아, 일말상초인가? 그때. 아, 일말상초. 일병 때 헤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니면 군대 오기 직전에 헤어지고. 그거 많지. 그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2년 동안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야. 상상한 나이. 그리고 특히나 사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는데 그냥 놀다가도 이상하게 눈이 맞아버리면 그치. 바로 옆에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뭐 그 마음이 좀 옆에 있고 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좀 여자 입장에서도 진정하게 되겠지만 군대에 있고 또 몇 개월 동안 못 보고 근데 이 앞에 남자는 약간 좀 호감이 있고 나도 좋아해 주는 거 같고 그래.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혹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가 되거든 그래. 자기 합리화가. 그 사람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저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그 나이 많은 형 우리 중대 약혼하고 왔는데 약혼 바지 돌려보냈어. 1년 만에 딱. 진짜 그 전 부대와 그 간부들이 다 초비상 상태. 그치. 반지랑 다 돌려보냈더라고. 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자는 거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 나가서 저기 뭐야 제대한 다음에 2년 만에 결혼하고 잘 살아요. 또 다른 사람이라. 그래, 그래. 2년이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근데 여기 10년 만났다 그랬잖아. 또 오래 만났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헤어져. 그래 나도 그럼 딴 여자 만나면 돼. 근데 여자가 너밖에 없냐? 라고 하는데 진짜 이 친구는 여자는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그치. 거야. 상황이 군대라는 게. 군대에 있으면 옴짝달싹을 못하잖아. 미치는 거지. 돌아버리지. 하루 종일 훈련 받고 뭐 근무 쓰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고 근데 일병인데 그러면 위에서 갈구는데 망그러도 멘탈 안 좋아 죽겠는데 그 말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심신이 피폐해지는 거지. 심신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나이 정도가 돼서 이런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크고 어렵다고 잠깐 휴가 나왔을 때 만나주고 그냥 그래 맞아 밖에서 그냥 계속 사귀는 척하고 그래. 딴 남자 만나면 되거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할람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막 헤어지자고 굳이 애를 힘들게 좋은 건 아니지 그게 더 낫겠어? 만약에 네 아니, 근데 나는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군대에 있었을 때 이 남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안 들키는 한도 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차라리 그게 더 나. 이 방법이 낫죠.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네. 너무 힘들잖아. 안 들키는 게 중요해. 그러다가 제대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은 갈아타는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년 동안 딴 사람을 같이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데미지가 크니까 안 들키면서 해야지. 아니면은 아하. 2년 이제 제대하고도 내가 만난 남자가 있다. 그럼 제대하고 서서히 헤어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한 상병 달았을 때 슥 가서 좀 편지를 쓴다든가. 좀 나아지니까. 그때 괜찮아. 맞아, 맞아. 그때 많이 그러면서 괜찮아. 나 사실 너 있는 동안에 있었는데 뭐 좀 호감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너 때문에 좀 참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좋아졌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그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이병일병 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별 통보하면은 저는 좀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상하기 싫어요. 쉽지 않죠. 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남자 입장에서 군대에 가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 얘기 많이 해요. 헤어지고 가라. 근데 또 막 좋을 때는 그렇게 절대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군대를 갔는데 항상 그 전투복 왼쪽에 여자친구 증명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각기 전투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땅바닥 기어다니는데. 근데도 그 왼쪽 가슴에 여자친구 증명사진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거라도 막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좀 닭살도 없잖아.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치,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뭔가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라도 좀 생각을 해야 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 생각하면서 나는 그 땅 기어다니고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여기를 이렇게 갑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는 뭐 예상도 못했어. 그치. 근데 갑자기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면서 통보하고 이별해가지고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미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이 나이 때의 여자들은.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게. 다른 남자를 봤을 때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얘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딴 남자 못 만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마음의 짐이 더 크거든. 안 되지. 이거는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고. 사실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 그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두고 약간 논외의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갑작스러울 수 있으나 10년 연애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여성분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왔을 수도 있어요. 10년이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장기 연애한 다음에 결혼하는 분들 그 많지 않잖아. 많지 않아. 그분들이 대단한 거지. 맞아요. 난 연애 기간이 3년 넘어가는데 그 다음 결혼 스텝을 밟지 않으면
언제나 위험한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난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 다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 많이 봤어요. 아, 그런 경우 많아. 3년 진짜 넘어가면 그때까지는 좀 연인한테 집중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딴짓이 필요한 거야. 그런 경우도 많아. 아, 이게 호르몬 분비가 그렇다며. 3년 정도라며. 그러면 뭐 꼭 사랑의 연애의 결론이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스텝이 있어야 그 다음 목표가 있고 결혼한 다음에도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이 없이 쭉 사는 게 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결혼하고 살다가 또 그때쯤에 아이를 키우는 목표가 생기면서 그걸로 동력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10년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나는 사실 여자가 좀 너무한 것 같고. 아, 그래. 그리고 아, 너무한 건 맞죠. 10년 동안 있으면서 시그널이 없고 그냥 군대 가기 전까지 알콩달콩 잘 하다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멀어지고 앞에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마음에 끌리는 걸 어떻게 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거지. 하,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기 너무 미안하지만 되게 일반적이다? 아예 없는 일들이에요. 없는 일들이 아니라서.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 너무 맞아. 많은 일이 진짜 많은 일이에요. 저도 경험하기 싫은 일이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너무 힘들고 뭔가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마 막 전화도 계속 할 수 있고 맞아. 뭐 계속 뭐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카톡을 보낸다던가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게 하등 아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붙잡고 어떤 미련이 남았으니까 도대체 왜 헤어지려고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니 뭐 이거라도 묻고 싶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이런 거 자체가 하등 의미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힘들겠지만 제대하고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맞아요. 제대하고 만나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하고 사귄다가 아니라 다시 사귄다가 아니라 제대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게 베스트 아닐까. 전 제대하고 다시 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뭐 생각을 그럴 해요. 수도 있죠. 17살 때부터 내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야. 내 공기같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없는 부재가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 공기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제대로 하고 왔어. 근데 다시 헤어지기 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죠. 봐요. 그렇게 와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연자분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을 돌리세요. 깃빵 메일 그건 안 되고 뭐 누나의 이야기가 이성적인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저희 부대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화 같은 거 그냥 다 하게 했거든요. 네. 해라. 만나러 나갈 거면 얘기하고 나가라. 해병대니까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답답해서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전화를 안 받더라도 전화를 하게 해줘야 심정적으로 이게 되니까 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 잘 다스리고 제대한 다음에 본다라는 생각이 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글쎄요 이게 부대마다 다른 거라 그런 거 이런 상황이면 요청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거든. 이게 혹시나 돌발 상황이나 자체 사고로 이어질까 봐 부대에서 많이 좀 도움을 줘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해서 최대한 연락도 해보고 될 만큼 해보고 아마 지금 느낌이면 다 그냥 쌩깔 것 같아. 그거대로 본인이 할 만큼 한 다음에 이거 안 되는구나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포기가 되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심정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나 혹은 왜 이러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상대방의 이 마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완전 돌아섰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계속 나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질척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냉랭하게 대할 때 아, 내가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대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너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약간 결국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맞아. 헤어지고 나서도 맞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진짜 진상을 부려야 털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끝까지 해봐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저도. 이제는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쵸? 그런 거를 좀 내가 이게
커트를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걸 다 해야 됐어. 맞아. 나중에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나 그치. 내 표현을 왜 그렇게 다 했나 싶죠. 거의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흙탕에서 너무 없어 보이잖아. 진흙탕에서 둘이 막 굴르고 있거든. 그래. 내가 왜 이럴까. 현타가 와야 나 저는 아 이제 나가야겠다. 그래. 그래야 또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표현할 만큼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 자기 꼴대로. 아,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 나 그리고 진짜 옛날 생각하니까 무력감이 너무 미안하다. 옛날에 저도 정확히 이 타이밍에 헤어졌거든요. 와. 그래서 남자친구 막 집 앞에 찾아오고 이랬는데, 네. 그때 제가 막 그래서 질척거리지 말라고. 미안하다. 많이 있는 일이야. 너무 슬퍼.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요. 많이 있다고 그게 감당하기 쉬운 일은 맞아, 아니지. 맞아. 많이 있는 만큼 그만큼 다 각자의 간다. 사정이 맞아. 있는 거지.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반대의 상황에서 이제 여자 막 훈련 받고 왔는데 남자가 딱 헤어지네. 남자가 휴가 나왔는데 헤어지자. 겪어봐야 돼. 그러면 저기 저 저격 그 스나이퍼 총을 준비해야지. 총 들고 나온다. 반대편 건물에서 탈영병 탈영병. 그 군대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희 라이브 하거나 사연 받으면 장기 연애하다 헤어져서 데미지가 크다라는 남성분들 사연이 많이 와요. 아, 진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대가 이때가 되게 많아. 20대 중후반에 취업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8알이야. 그치. 환경이 변하는 시기. 8알.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먼저 취업하거나 그죠. 혹은 취업이 안 됐는데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남자친구 나이대보다 서너 살이 올라가면 안정이 급격하게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끌리는 경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그치. 비일비재한 나이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연애하지 마라. 쉬어가라. 쉬어가라. 근데 또 연애를 해야 되는 분들은 연애를 하겠지만 꼭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저 같은 사람이면 이 시기는 지나가도 돼. 안 그러면 데미지가 너무 커. 나한테 좀 더 집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전혀 위안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겪고 싶어도 못 겪거든요. 난 너무 겪고 싶은데 못 겪거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야? 사실 정말 이거 우리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너무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 맞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요. 지나고 좋을 나면. 때다. 이런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점점 무뎌지잖아. 무뎌지죠. 없어 이런 거. 그래. 좋아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누굴 만나야 이별을 하지. 그치 언니?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낼 일이 없어. 그리고 일단 누구를 열렬히 사랑해야 되는데 없어. 아니, 보배 이제 군대 보낼 건 아들이지 남자친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네. 그렇게 그래. 됩니다. 그쵸, 그쵸. 10년. 아이고. 짠하네. 이거 그래서 남은 군 생활을 일단 건강하게 잘 제대하는 네. 게 이러고서 이제 혹시나 너무 과격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유. 잘할 거예요. 봉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화이팅. 약간 지금 보니까 나이 들어서 간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살에 간 거라. 그래도 20대, 10대 초, 후반, 20대 초반에 간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안정을 할 수 있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나이니. 맞아. 잘 복무하시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이분 다시 만나지 마세요. 보비에게 듣지 마세요. 왜? 네, 절대 다시 거지. 만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이 말은 맞아. 힘들 때 갔잖아.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비일비재하다고 했지만, 이거 비겁한 겁니다. 네. 이런 사람 다시 만나지 마세요. 네. 나도 그랬다. 나 한 번도 안 그래. 나도 그랬지만.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네. 네, 뭐 10년이나 만났는데 뭘 또 만난? 그럼. 그치? 와, 세상에 좋은 여자가 야, 얼마나 많은데. 만났어 10년이면. 그래 또 그렇게 만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너무 오래 만났잖아. 그래. 그리고 남자들 중에 저는 10년 이상 연애를 한다? 그런 애들 진짜 레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맞춰주고 그 사람들 진짜 연애 고수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 진짜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래 연애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안 좋아하죠. 아, 근데 17살부터면 괜찮아. 난 싫어 그래도. 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 제가 하나요? 네네. 네, 계속 멍을 때리게 되네요. 네, 오늘 우리 마무리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냥 종료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네 저희는 화이팅.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